네, 오늘 뭐 장이 좋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고 한 5%대도 있고 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다스코부터 할게요. 다스코요. 예. 어제 사실 시세가 잘 나왔었는데요. 예, 어제는 뭐 어제 윗골이 달면서 아주 예. 급등을 해서 양봉 나왔어요. 거래가 아주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빠졌어요. 장은 좋았는데 오늘도 아마 기관이 좀 매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기관 매도가 추측되는데 다스코가 이제 관심이 받게 된 것은 이거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재건 테마주로 나오죠. 그래서 다스코보다 조금 빠른 게 해인이에요. 해인 한번 볼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해인과 연계에 대해서 다스코로 예. 보시면 되는데 해인은 거의 지금 10년 내 거의 신고가를 접근 중이에요. 예. 상당하죠. 다스코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도로시설 전문 기업인데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쪽에 관심을 갖고 최근에 그 양국 협력 경제부 장관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하고 양국 협력 관계하면서 상당히 그 방안이 논의되면서 부각이 됐는데 이 회사가 일단은 서두에서도 기관이 지금 매도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에서 일단락이 되면은 상승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계속 오늘 빠지는 것도 큰 문제 없다. 차트를 보시 그러니까 나중에 차트도 보시겠지만 차트를 예.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이 한 5월 이후에 좀 상승을 할 때 한 55만 주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은 크게 이제 매매는 없고요. 이제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계속 있다. 실적 부분에서도 작년에 43억을 흑자 전환했거든요. 올해 실적도 확장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크게 움직임이 변하지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계속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봉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일봉 보시면 현재 이거 아니죠? 제가 잘못 넣었네. 그냥 이제 현재가 매수한다면은 2019년도 고점이 한 만 원 정도 돼요. 네, 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한 5,500원 선에 21선 지지선이 있는데 이 선이 붕괴가 된다면은 글쎄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돼. 현재로서는 버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관들의 매수세 추이가 어떻게 변환될지도 좀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오늘까지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5% 낙폭이지만 아래골이 달리고 있고요. 6,490원 버틸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목표가 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하시죠. 네, 이 종목도 많이 빠집니다. 사실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좀 내려오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JC케미컬 지금 뭐 4월 25, 한 달 전이죠. 한 달 예. 전에 상한가를 쳤는데 그때가 얘기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갖다 금지한다는 얘기니까 자원 관련 테마예요.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관련해서 이제 자원 관련, 에너지 관련, 비료, 곡물, 밀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팜유까지 지금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쪽에 관련해 갖고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하락 부분은 저거예요.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하락이 됐어요. 31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62%가 하락을 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그 팜유 이제 뭐 인도네시아 맞고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2분기부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기대를 벌어보는데 일단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기고 효과에서 조금 이제 소강세태를 보일 수 있겠지만 예. 2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급등할 때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한 달 누적해서 거의 100만 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재료가 이미 좀 노출됐어요. 팜유라는 뭐 인도네시아 관련,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갖고 이제 재료 이미 노출이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수급
외에서 기관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변할지, 그다음에 이게 그동안 좀 누적적으로 한 달 동안 좀 하락을 하면서 매물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 매물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다면은 순환 매수성으로 매물이 소화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눈을 돌릴 만한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비슷한 종목들이 지금 신성홀딩스하고 샘표 10분 정도인데 예. 그쪽도 지금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원 테마주긴 한데 자원 테마주도 일단 한번 테마성 한번 돌고 지금은 이제 하락을 하고 주춤하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좀 지루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 하고 워낙 빠질 때 누적 물량들이 너무 많이 메였다. 이런 쪽에서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대해서는 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서 2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나오려면 거의 한 7월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적 모멘텀 받기에는 현재로서는 너무 좀 빠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상승 시에는 매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평선 지금 보면 한 62평선을 찍고 지금 약간 좀 아래 거를 달고 좀 반등하려고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손절가는 9,5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S케미칼 같은 경우 테마성으로 좀 급등력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적기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실적 부분도 뭐 그리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S케미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하이브가 올라왔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적도 그리 좋지가 않았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좀 하이브가 진짜 언제까지 빠질지. 그리고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적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잘 버틴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했다. 예 그리고 예. 향후의 실적은 지금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를 나올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예. 있어요. 근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회사에 강력하게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뭔가 충분히 내재가 있으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1분기 실적이 지금 거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지금 하회를 했어요. 370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60%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4분기 2021년 4분기 실적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컸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뭐 신규 앨범 지연, 그다음에 오프라인 공연 계속 위해서 하는 거 유럽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큼 엔더믹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생각 외로 이게 좀 길어지고 예. 또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1분기에 계속 나타난 것 같아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2분기에는 뭐 회사로서는 거의 영업이 이걸 800억 이상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FN 가이드에서 나온 건데 850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사상 최대치에서 이대로 나온다면 충분히 모멘텀 감인데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속사 하이브의 소속사들이 대표적으로 예. BTS잖아요. BTS하고 다른 이제 회사 그룹도 있어요. 근데 BTS가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2월 4일이 아마 생일이에요. 만 30세가 되는 나이인데 우리나라 병역법상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네. 말 되면은 이게 계속 완전체로 지속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좀 문제가 좀 얘기가 많아요. 뭐 심지어는 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군 문제 갖고 물린된 게 과거에 유승지라는 가수가 있었죠. 20년이 됐어요. 아직도 법정 투쟁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체육인들은 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월드컵에 올림픽으로 가능해요. 기준들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뭐 올림픽은 3위까지, 아시아게임이 1등까지 예. 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데 예술인도 있습니다. 혜택이 있어요. 예. 이것도 예술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프로와 아마추어 영역 돈 문제
이렇게 많이 버는 친구들이 군문제까지 해결하면은 좀 뭐 하나. 근데 예술인들은 보통 클래식 쪽이니까 그런 쪽은 약간 돈 문제하고 좀 명예 쪽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혜택을 주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했죠. 6월 1일 지방선거 하죠. 선거철에 누가 군문제 함부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면은 아마 12월까지 이제 반기가 또 남았잖아요.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그게 좀 약간 지금 다 부정적이니까 조금만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면은 이것도 분명히 모멘텀이 분명히 대단으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아티스트의 예 된다 안 된다 거죠? 얘기가 예. 나오면서 모멘텀이 반기가 결국 안 되더라도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면 또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이 회사가 이제 BTS 말고도 BTS 이후에도 지금 관심을 지금 키우는 그룹들이 많아요. 세븐틴이라는 그룹도 있고요. 예. TXT라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팀도 있어요. 그다음에 엔하이픈이라고 일본에서 활약하는 팀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걸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6인조 걸그룹인데 이게 르세르핀이라는 그룹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거기에 멤버 하나가 학폭 논란에 휩싸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팬 사인회를 하려는데 갑자기 돌연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의 악재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뭐랄까 정식으로 지금 나온 게 아닌 그룹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큰 부류에서는 약간의 악재는 있겠지만은 크게 움직이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느냐 그런 쪽에서는 약간 좀 너무 부정적이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 2분기 좋아진다 그랬고 3분기까지 그러니까 온기까지 가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측 예상치긴 하지만은 한 3,300까지 보이는데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아요. 13%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총이 이 회사 하이브 시총이 9조예요. SM이 갈라지긴 했어도 합치면은 7조고 그다음에 JYP나 2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이브가 상장될 때 지금 하이브 상장 이후에 반토막이에요, 지금. 근데 하이브가 워낙 좋은 시절에 상장하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좋은 시절에 상장하다 보니까 좀 비싸게 상장한 감이 없지 않고 제자리를 좀 찾아갔는데 지금 시총이 9조고 SM은 지금 터닝을 이미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총이 10조인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1년 작년 영업이익이 1,900억인데 SM은 69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월추 비슷하게 어깨를 맞췄다라고 조금 더 하락한 느낌이 있다. 이런 쪽에서는 이제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늘어야 되겠지만은 바닥은 거의 찍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보자 생각이 들고 그리고 BTS가 6월 10일 날 프루프라는 새 앨범을 좀 발표를 해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상도 3관왕 탔지요. 여러 가지 상황 오프라인이 전개되면서 공연 계속 재개되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예상 외 실적 부분, 그다음에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 잠깐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뭐 누적적으로 빠졌어요. 지금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없이 말고 거의 바닥권에 왔죠. 제 개인적으로 현재가 매수한다면 목표가는 한 27만 원까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매물대 직전입니다. 매물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당히 열보여 매매하기가 해서 27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보시고 요 빠지는 부분 한 20만 원 심리적인 지지선이죠. 20만 원이 만약에 하향 돌파한다면은 좀 재미없게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이브는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BTS 이후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더 빨리 좀 해소가 되긴 해야겠네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네.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BTS만이니까 BTS만 보다 그러니까 국위 선양 부분에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이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유럽만 가더라도 진짜 한국 코리안이라 그러면은 옛날하고 시각이 아주 다르다 그래요. 예. 해줄 수 그런 말씀이시네요. 쪽에서 보면은 국위 선양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뭔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장은 보합권 움직입니다. 0.23%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목표가 27만 원으로 버틸만 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